둘, 셋, 출발! 자, 두유님 출발해주시고, 과연, 와!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옵티스타 K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한조가 여 앞에 있는 벽을 타고 쭉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루시우드를 최대한 많이 죽일 건데, 그냥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포미녀 점프해보세요. 자, 여기서 벽을 타고 계속 돕니다. 그냥 예술적으로 돈 다음에 마지막에 꼭 킬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멤버들이 각자의 멤버들 플레이할 때 점수를 매겨줍니다. 예술 점수 총 최고 점수 5점, 그 다음에 사격 점수 루시우 한 명당 1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길 거예요. 누가 가장 높게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포빈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빈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예술 점수, 저는 예술을 많이 볼 거예요. 포빈님 사격 그딴 거 중요치 않습니다. 네, 포빈님 실력은 어차피 못 맞출 거기 때문에. 자, 포빈님 출발 해주세요. 갑니다. 과연 자, 일단 제가 먼저 채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미님 무슨 생각으로 일단 이렇게 여기를 부르신 거죠? 일단 사격 점수 0점이고요. 예술 점수는 보니까 예술. 한 바퀴 일단 저 정성, 한 바퀴 도는 정성, 그리고 궁수는 정성, 이걸 생각해서 1점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총합 1점. 자, 다음 두현님 심사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 한주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한 바퀴 돌았죠. 하지만 한 바퀴밖에 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직한 모션이 아니고 떨어질 때 부분이 부당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용이 발사된 부분도 바닥을 향했어요. 그 점은 마이너스 용입니다. 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0점이죠. 네, 0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민둥님 평가해 주세요. 자, 몇 점 주십니까, 민둥님? 저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일단 1점 드리고요. 그리고 궁 쓰는 거는 뭐라 해야 되지? 잘했어요. 궁 쓴으니까 잘했어요. 2점. 아, 2점. 총합 3점이에요, 지금. 3명 심사위원 중에 3점 받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니님 평가해주세요. 저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궁극기를 뒤로 썼으니까 창의성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아, 4점. 총합 4점 받으신 포미님. 포미님 후하게 받으셨네요. 오늘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4점, 포미님 4점이었나요? 뭐 4점은, 네. 아, 3점인가? 4점이에요. 아, 4점 알겠습니다. 자, 4점 이상은 나오겠죠? 자, 일단 저는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시야 확보를 하고, 자, 이런 거 추가 점수 안 주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거 추가 점수 기대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아, 잠깐만요. 꺼졌어요. 다시. 자, 하나, 둘, 셋, 출발! 갑니다! 오, 빠셋! 아! 아! 이게 뭐죠? 아, 너무 평범하게 했다. 아, 자, 일단 주윤님부터 점수 매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했네요. 짧고 굵게 아주 멋졌습니다. 턴 동작이 되게 간결하며 복장을 보아니 북방민족의 한이 담겨있는 듯한 아주 멋진 퍼포먼스였습니다. 이거 돈 먹었어! 와, 이거! 아직 점수 안 나왔어요! 아직 점수 안 나왔습니다! 몇 점이죠? 그래서 예술 점수는 몇 점일까요? 예술 점수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자, 지금 총합 3점이고요. 자, 포인님 점수 매겨주세요. 와, 진짜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저랑 똑같습니다. 빵점입니다. 1점. 와, 포니 남 1점 줬는데. 와, 빵점. 자, 민드님 점수 주세요. 제가 봤을 때 하늘에서 두 번 돌았기 때문에 2점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뭐 가산점 주라고 아부 하셨으니까 0.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점. 아, 2점. 오케이. 일단 포니 이겼어요. 자, 고니님 점수 주세요. 아까 루시우를 일부러 빗맞추신 것 같아요. 아, 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 전 그래서 야,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할 줄 압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 심사에 문제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유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예술 점수 버리고 그냥 5명 다 죽이면, 6명 다 죽이면 6점 아닌가요? 그러면 36점이에요, 정말. 그냥 1등이거든요?
우리 양심있게 그런 짓을 하지 맙시다. 자, 두유님 이번에 예술 점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유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두유님 출발해주시고, 과연... 와! 자, 이제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술 점수는 그 누구보다 월등했어요. 예술 점수 5점 드리겠습니다. 와, 만점 5점. 네, 5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고니님 점수 해주세요. 아, 나는 그 캘리포니아의 그 허리케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와,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아, 캘리포니아의 허리케인 느낌. 와, 괜찮았어. 자, 다음 민둥님 채점해주세요. 두유님, 제가 턴을 중요시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펜스 없이 도와주셨네요. 아~ 5점 드리겠습니다. 아, 5점! 아~ 자, 마지막 포인님 주세요! 와, 진짜 두연한 줄 알았어요. 두연아. 4점. 아, 그 와중에 포인님! 아, 그 와중에 인성! 자, 여러분 현재 19점으로 두유님이 1등이시고 고니님이 이번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니님의 마음가짐, 저는 굉장히 마음가짐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저기 있는 개구리들을 다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 말은 무슨 뭐 예술 점수를 준비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오케이, 예술, 한번 예술이 보도록 예술이 하겠습니다. 자, 고니님 출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고싱! 자, 갑니다. 고니님의 예술. 와, 진짜 형편없다. 자, 고니님 심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고니님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마치 전판에 듀오님을 모방한 예술이지 않을까. 이거는 표절입니다. 네, 사격 점수는 한 명을 죽였지만 예술 점수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점 드릴게요. 와. 자, 두윤님 평가해 주세요. 정말 저는 좀 예외적으로 한조스러움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한조스러움. 제가 봤을 때 한조스러운 게 느껴졌고 저는 한조를 싫어합니다. 1점.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민둥님 평가해 주세요. 저는 역시 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세 바퀴 돈 것 같은데 착지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2점 드리고요. 아, 그리고 2점에, 네. 마지막에 위로 쓴 거 그 0.5점 드리겠습니다. 아, 2.5점. 5점. 되게 민둥님 아까부터 소수점짜리 좋아하시네요. 아, 진짜 좋아하시네. 네, 포비님 채점해주세요. 솔직히 너무 형편없었고요. 돈도 줄 만한 거는 황금무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1점 드릴게요. 황금무기 때문에, 황금무기 때문에 1점. 자, 총합 2점, 4.5점, 5점, 5점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포비는 이겼습니다. 포비님이 점수를 안 주셨어도 그래도 높았어요. 포비님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민둥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 점수 과연 몇 점을 받을 것인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민둥님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고고씽! 자, 민둥님 올라옵니다. 자, 바로 채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둥님 한번 심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둥님 지금 남들과 다르게 엄청난 시도를 보여줬어요. 지붕 위로 올라간 거 되게 신선했거든요. 일단 신선함에 저는 2점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사격을 실패한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게 조금 아쉬워서 1점 더 얹어서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음은 두유님 점수해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이 아주 나타난 아주 아티스트적인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역시 예술자한테 네. 뭐 보이나 봐요, 뭔가 다른 게. 네. 두 번의 오름이 있었고 한 번의 실패가 있었죠. 현대 사회를 정말 비판을 잘했습니다. 저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4점! 와, 자, 다음 고니님 점수 주세요. 저는 처음에 되게 그냥 평범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고 나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예술로서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술입니다. 저 5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포비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여태껏 본 것 중에서 비록 한 명도 못 죽였지만 저는 그냥 5점 드리겠습니다. 자, 총합 7, 12, 17점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두유 19점, 밍둥 17점, 그 다음에 두칠 7.5점, 고니 5.5점, 포비 4점으로 두유님의 1등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포필패네요. 아 오늘 진짜 두유님 예술가라는 걸 느끼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적인 면이 약간 좀 있으시네. 네 그럼 다음 연습에보다 더 재밌고 아셔 기발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